호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오전 청문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경찰이 수사를 아주 잘한다,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를 확실히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후보자님께서 검수완박, 부패완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그것이 경찰에서 다 갔을 때 공용경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부패 경찰은 한 명도 없이 다 아무리 공용이 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부패가 없도록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좀 밝혀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부패 완판의 의미는 아마 저희 경찰만을 두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찰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그 역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부정부패 부분이라든지 수사 역량 부분이라든지 많이 보충이 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하셔야죠. 동의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사를 잘한다, 국민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 이런 신뢰를 국민들께 드리려면 저는 이재명 의원 수사를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그 경찰로서 이재명 의원 수사 관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사망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2021년 12월 21일 뒤이어 두 번째 사망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 처장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세 번째 의문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 씨 사망 사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지난 7월 27일 최근입니다. 네 번째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현욱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부인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활동비 1,580여 원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한 4명의 잇단 의문의 죽음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사망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단계의 수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명의 잇단 의문의 죽음이 네. 이재명 의원 각종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이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계시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여쭌 겁니다. 네. 저희 경찰에서는 뭐 일체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저희 쪽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답을 이렇게 미지근하시죠? 경찰청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명동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명동설. 명동설이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동설이 있죠? 네. 세상이, 아니,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죠. 네. 천동설입니다. 네. 근데 이게 틀렸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네. 그런데 경찰에 이재명 의원 의혹 수사만 관련되면 중립성이 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지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수사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카드 사적 유혹 사건이 지난 2월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경기도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참고인이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저 우리 예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